전판 이어하는 느낌인데. 화형 나온 김에 이쪽으로 와볼까? 여기 엘리트 네 마리 뚜까 팰까? 보초기 잡는데 최적화된 변환대 이거. 진화. 보초기 카운터 덱인데 이거. 소돌까지. 에, 보초기에 한 매친. 박치기. 아이고. 아니래서 1대 맞았다. 화염장벽 어퍼컷. 어퍼컷이 낫지 않을까. 아이 뭐 아이 진짜 아이 물음표 딱 하나 봤는데 아이 진짜 아 핑신게임 진짜. 무감각 떴다. 모래시계까지 진짜 보초기 때려잡는 카드만 자꾸 나오네. 보초기에 한 매친데 파워카드 쓰고 깨울까? 레기? 라가블린 모드 버그요. 깨쉬 썼어야 했네. 마법꽃. 에, 몸박은 지금 넣을 필요 없겠지. 징끈 넣을까? 없이. 아니 보초기 전용 카드 준 이유가 이거였어? 근데 여기서 마법꽃 났을 것 같으면은 아까 피포션 안 먹고 남겨놓은 걸 그랬다. 역시 보초기 카운터덱. 에 뭐야 이거.
갓갓 면체잖아. 와, 페널티 없는 고스트 카드잖아. 아, 유물이잖아. 염주. 아니, 유물 왜 그지 같은 것만 나오냐. 앞에 두 개는 잘 나왔는데. 급작스럽게 그지 같아지네. 시계 마법고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 뒤에 영 카드도 있다고네. 짱형 어디 가냐? 화형 뽕맛 한 봐야 되는데 아깝다. 난관 진화까지 뽑았다. 이제 기사의 색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씨, 이럴 거면 전장 강화할 걸. 아이 참네. 드로우 딱 이렇게 잡히는 게 어딨어. 드로우 이렇게 잡힐 것 같았으면 진짜 전장 강화했으면 괜찮았겠다. 지불 여기 엎어놓고 기사생만 나오면은 대관성인데. 꽃사신 진지불. 어이 스네코 빠따줘. 카드 제거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 마이크 옆에 끌었는데 그렇게 소리 난 줄 몰랐네요. 극적극적. 마이크 좀 긁을 수도 있지. 왜 뭐라 그래. 아이 거사는지 조용히 좀 해요. 죽어라 썩은 고구마. ASMR 대부르죠.
짱둥이질 이런 거 안 나오나? 난관 또 나왔어. 아니 난관만 나오지 말고 제일 필요 없는 게 뭐지? 분노? 이제 타격인가? 근데 나 지금 제거하는 거 없는데. 제거하는 게 없네. 징끈부터, 아니 징끈이 아니라 저거 전장부터 제일 먼저 가봐야겠다. 어지러운 개꿀 카드. 뭐 학살. 무감각 또 나왔어. 몸박 또 나왔네. 갓갓간 면체가 일을 한다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노페널티 코스튬을 아 지금이 덱 제일 약할 텐데. 아 좀 아 어떡하지. 아 하필 나도 개도삼이야. 잠깐만. 아 뭔 발이야 발이 같은 소리야. 절힘 아 그래도 저거 저거 뭐냐 모래시계에 있어서 다행이다. 아 뭐야 나 되게 화형도 있었잖아. 짱형 그 12면체 또 이런다. 피병에 마법 꽂히면은 9힐이다. 아니구나. 이게 9힐이고 이게 3힐이니까 12힐이네. 미쳤네. 미쳤다 미쳤어. 발굴 사신 되긴 한데 근데 그렇게 피 없잖아. 피 그렇게 모자라지 않잖아요. 지금 체력 겁나 널널한데. 아무것도 안 해도 12일임. 킹 갓갓 면세. 갓 12 갓갓. 어이 타락이다. 타락에 무감각 다 나왔고 무감각 하나 더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저쪽으로 할까?
저쪽 엘리트 잡아볼까? 풀핀 돼서 얼마나 좋겠어? 응? 지나? 꺼져. 짱시병. 경로 박치기 지금 뭐 일단 타락 넣었으니까 결합 맨 깼죠. 심장 버섯색. 야 이거 킹 뽑고 별 각인가? 아니지 타격 한 장밖에 없지. 아쉽군. 똥똥콜. 협력군. 아이 지나 빠졌네. 아, 안 돼. 킹간 면세. 아, 무감각 타락 너무 좋다. 형상. 형상 필요할까 근데? 아 사신 있구나. 사신 있으면 넣는 게 맞겠다. 그럼 이제 악형 사신 펜촉 하면은 마법꽃에 바로 풀피각인데. 한방에 풀피가는. 그러니까 빨리 형상 주세요 빨리. 아이 파워카드 파워카드 왜 이따구로 나와. 잠깐만. 아이 심지어 박제이까지 빠졌어. 아이 난관도 다 빠졌다고? 아, 말이 돼? 야 진호 어떻게 쓰냐 이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일단 맞으면서 존버하자. 형상 키워서 끝내는 게 맞다. 진화까지 쓰고 형상 존버를 좀. 아, 아니 귀신 같네. 그걸 진끈을 태워? 누가 봐도 반풀이죠. 이거 메가크릿이 저격했죠? 졸렬한 메가크릿 분들. 너무 티나게 조작해서 걸렸죠. 저거 전장 한번 갖고 올까?
저거 기사회생 바리 기사회생 정도 있으면은 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타락 올리고. 어퍼컷 사실 풀피 됐으니까 이제 또 룬 갓갓 면체 발동하고 님들 바리케이드 나온. 무감각 하나도 없나? 이거 커피도 되겠죠. 마법꽃 피병 드리파 언놈이 아기자금 통 줘서 강화할 거 있나? 징끈 강화 징끈 두 장 말고 강화 별로 없네. 어퍼컷 정도? 근데 어퍼컷은 어차피 나중에 갓격파 뽑아서 쓸 건데. 애들 잡아서 무감각이나 좀 더 찾아볼까요? 상점 저쪽에 가면 되겠다. 전투 좀 해보자. 형상 쓰고 바리케이드 아까 무감각 한 장 못 먹었던 거 좀 아쉽긴 하다. 무감각 벨트 22 면체 스네코가 진짜 좋긴 하다. 킹짱 가제 뭔가 뭐 쓰지? 킹짱 가제가 낫겠죠. 심장 생각해도 그렇고. 아, 몸박도 근데 넣고 싶긴 하다. 타락 떴다. 발이 안 썼는데 스킬 카드 너무 많이 썼다. 이제 무감 발이 어지러움으로 방어 돌리고 이도류나 이도류 나오면은 당장 집을 거고
구강갑 더 나왔으면 좋겠고. 징큰 무돌 대검, 형상 대검 이렇게 할까? 아이씨. 에이. 형상 타락. 파리. 열쇠 안 먹어놨으면 심장 못 갈 뻔했네. 대학살 더 넣을까? 하나면 되겠죠. 악마 영상이니까. 대머리. 얘 잡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전장, 진화, 무관, 난관. 형상. 빨리 몸박. 조금 위험했다. 매끄러운 돌 봐라. 자라 나쁘진 않겠는데, 근데 지금 수비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젠장. 꺽. 아니 도가리 왜 나와? 나 못 써 그거. 알약 괜찮을까? 아니면 돈 아끼고 다음 상점 한번 볼까? 제거, 제거해도 다음 상점 유물 볼 수 있으니까 제거도 한 장 하고. 숟가락? 타락 숟가락? 이돌이 나왔네. 타락 숟가락도 괜찮고. 일단 이도류는 100%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도류 사면은 결국에 숟가락은 못 사는구나.
이도류 충격파 몸박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족쇄도 살까? 여기서 포션 빼야되나? 애들 너무 센거 같은데. 12 무감각이면 잡겠다. 패가 잘 나왔네. 아, 순무 갓갓질 짱둥이질 넣어야 되나? 일단 다음 불에서는 이도류 강구할 거고. 짱둥이질 고민되네. 바리 몸박으로 딜 뽑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필요 없겠죠. 짱둥이들 제일 아야야. 짱둥이들 너무 매혹적이야. 약간 꿈같은 소리인데 어둠의 포옹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나 주지 않을래. 네, 님 혹시 어둠의 포옹 있음? 데크레커 모드입니다. 차라리 가지를 달라고. 가지 하나 줘! 마 임마. 응? 마 가지 하나 줘. 재물? 재물 빠따인 것 같은데? 어차피 타락 쓰고 나서 쓸 거고. 그러면은 강화는 이돌이로 하나 재물로 하나? 재물 강화가? 재물특 3코스트. 타락 빨리 좀. 뭘 얼마나 써야 되지? 바리도 써야 되나? 무감이 도려면 호구세가 좋을 것 같아서. 아, 진화 또 못 썼네. 진화 빨리 써야 되는데.
나왔다 이 돌이서지. 해곳에 까불다가 이제 업보 청산할 때 됐죠? 화상 태울걸. 화상 냅두고 왜 부상을 따갑대. 얘는 타락 먼저 써도 되지. 타락축 핑핑이 색 쫄아서 튀어줘. 아, 퍼펙트 못했다. 바리특 맨 밑장. 아, 불핏. 아이. 150대. 펜촉 조절해야지. 포션 두 개는 너무 적소. 민포가 날려나? 아, 이런 타락바리가 같이 나왔네. 타락이 먼저겠다. 다리 쌓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충분히 따서 갖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신 편속 99방어. 나 발이 돕네. 오, 세상에. 야, 좀 위험한데.
야, 코스트 잠깐만. 이거 포션 연습해야 돼? 아, 창방이 창방하네. 스킬 카드도 다 써서 없네. 사신도 다 썼네. 아, 이거 진근이 하필 저희도 그냥 펜촉도 빠진다고? 다 못 갚음. 전장 하나 더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첫 턴은 괜찮게 나왔네요. 와씨. 아씨. 형상 빠지면 안 되지. 아이, 진화 형상 이렇게 써야 되나? 갑격파. 아, 형상 진화 쓰자. 아모르는 직다. 선생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진짜. 아이, 진근 진짜 왜 저러는데 진근. 아. 갑격파 어떡하지? 대검으로 잡아야 되나? 갑격파 일단 빼긴 빼야 되죠. 몸박이 들이니까 족쇄를 생각했군. 파워 접색. 사신 나오면 불피로 깬다. 우후, 불피다. 아! 아, 불피. 네, 심장 허접색 불피로 깰 수 있죠? 아, 스네코가 너무 사기야. 개사기. 형상 안 나왔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잖아, 저렇게잖아, 결국 들어가 주면 해.
진화랑 형상 늦게 나왔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